프로틴 도넛을 만들었어요. 물론 설탕 가득하고 달달한 튀긴 그런 보통의 도넛은 아니지만 몸 관리하기에 좋은 프로틴 도넛, 똑똑한 도넛, 프로틴 가득, 식이섬유 가득, 담백하게 구운 프로틴 도넛.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료는 미리 준비. 식이섬유 듬뿍, 통밀가루, 그리고 초코맛 프로틴 파우더. 그 밖의 재료들 미리 준비하시고 통밀가루 75g 큰 볼에 담고 초코맛 프로틴 파우더 45g 넣고 갖고 계신 프로틴 파우더 있으시면은 그거 사용해 보세요. 핑크 솔트 1g 넣고 설탕 대체제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25g 설탕과 같은 당도 제품 썼어요. 베이킹 파우더 2g 코코아 파우더 무가당 7g 프로틴 파우더가 초코맛이 아니라면 코코아 파우더 2배로 넣고 아몬드 브릿지로 농도 살짝 조절해주세요. 자, 어쨌든 가루류를 골고루 섞어요. 여기에 달걀 하나, 껍질까지 합쳐서 60g인 그냥 보통의 계란 하나를 깨뜨려서 잘 섞고 부어요. 또 여기에 전자레인지로 녹인 버터 30g 넣고 아몬드 브릿지 65g 넣어요. 우유를 넣어도 좋아요. 자, 골고루 섞어요. 이렇게 잘 섞이면 이걸 짤주머니 이용해서 패닝할게요. 6구 도넛 틀에 80% 정도 채웠어요.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오븐은 미리 예열해 놓는 게 좋아요. 금방 만드니까요. 자, 탕탕 쳐서 밑면 정리하고 예열된 오븐에서 구워줄게요. 20분 정도 예열하고 10에서 15분 정도 구워요. 짠! 완성! 초코향이 가득해요. 틀에서 하나씩 쏙쏙 빼요. 쉽게 잘 빠지네요. 단백질 가득, 식이섬유 가득, 운동하거나 다이어트 하실 때 드셔보세요. 아몬드 브릿지랑 같이 식사 대용으로도 좋을 거예요. 귀엽죠? 담백하게 구운 도넛. 일반 도넛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색다르게 매력적인 도넛이에요. 포만감 채워서 식사 대용으로 추천해요. 이대로도 좋고 초콜릿을 녹여서 위에 뿌려줘도 좋겠죠? 초콜릿은 원하는 초콜릿을 녹이되 다이어트용 초콜릿이라면 더 좋겠죠. 전자레인지로 조금씩 살짝씩 녹여서 윗면에 뿌려봤어요. 초콜릿을 뿌려 드신다면 간식 대용으로 조금씩 먹는 게 좋겠네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